이성 만날 때 그거부터 원래 걱정이 되거든요. 항상. 됐다 안 됐다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좀 오래됐는데 마지막에 한 2년간은 거의 시도할 때마다 이제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환자분은 제 옛날 기록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환자분이 굴곡형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었어요. 네. 왜 굴곡형에 관심이 있었어요?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네, 이제 팽창형을 지금 수술한 지 6개월 됐잖아요. 네. 그 사용해보니까 불편하세요? 사용하면 불편한 것 같고 그거는 뭐 굴곡형을 했으면 오히려 더 티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그때는 예민할 거라긴 한데 지금 팽창형 모습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볼 텐데요.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굴곡형하고 훨씬 차이가 나요. 어느 때고 제가 보면 굴곡형이 팽창형보다 좋은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. 해보고 나니까 뭐 하기를 잘했어요 아니면은 뭐 아유 못할 것 같다. 솔직히 만족도는 엄청 낮아. 수술하기 전에 몇 년 고생한 거에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자신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관계에 대한 좀 두려움 같은 게 사라지니까 이성 만날 때 그거부터 원래 걱정이 되거든요. 항상. 그때는 몇 년간 그 알았을 땐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면도 볼 수 있고 사람을 그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한 몇 년 고생한 거예요? 이제. 됐다 안 됐다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좀 오래됐는데 마지막에 한 2년간은 거의 시도할 때마다 이제 안 됐고 안 되고 막 이러니까 환자분 나이가 25살 지금 수술 결정했을 때 24살 그랬거든요. 만으로 소위 말하는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. 나이를 고려했을 때 환자분이 수술을 결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였어요? 가장 마음에 걸리던 게 아 그런 거였어요. 이게 평생 가면은 뭐 아예 걱정을 안 하던데 당연히 이게 처음에 수술할 때 많이 여쭤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거에 있어서 다시 하는 거에 대한 게 조금 그렇죠. 또 한 달간의 이런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중국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문의하는 환자들이 40대 이상도 잘 없어요. 그러니까 20, 30대 젊은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근데 그 젊은 환자들이 물어보는 게 환자분이 지금 궁금해하셨던 거랑 가장 흡사해요. 그러니까 기계가 당연히 수명이 있을 것이고 고장이 나면 어떡하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 질문들이에요. 내가 재수술 받을 때쯤에 당신이 은퇴하고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질문도 하고 당신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걱정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기계적 고장은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. 환자한테 특히 더 그래요. 그 이유가 이식이 된 부위 자체가 연조직이에요. 그러니까 딱딱한 조직이 아니에요. 그리고 그 조직 주변에 아주 질긴 보호막을 만들어줘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새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손상이 안 가요. 그래서 다행히도 음경 임플란트는 재수술을 해보면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아파하질 않아요.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저희는 기술 전수를 하고 은퇴를 해요.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이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해보니까 쓸만해요. 그쵸. 엄청 뭐 주변에 있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친구는 누가 뭐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 자연적으로 발기가 됐을 때 성관계를 해봤잖아요. 환자분은 그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? 그런 점이 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전에 했을 때보다 좀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처음에는 이게 느낌이 덜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게 좀 지나니까 시간적으로도 저는 더 좋았거든요. 그건 아마도 물론 시간에 대한 제약도 사라졌고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 것 때문에
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식욕, 수면욕 뭐 이런 것 쭉 다 이게 다 만족,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시켜졌을 때 마지막으로 성욕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불안한 상태에서는 성에 관련된 그런 감각들, 오르가즘 이런 거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막 사자한테 쫓기는데 오르가즘 느끼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할 때 이렇게 잘 느껴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,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, 저는. 환자분은 그게 이제 좀 해결이 된 면이니까. 지금처럼 쓰셨던 것처럼 쓰시면 되고, 연습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연습을 안 하셨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. 별로 안 한 것 같아요. 사용만 한 것 같아요. 연습도 해야죠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경과 굉장히 좋으시고요. 잘 쓰시고,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번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